탄젠트 성질 가기 전에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의 세타는 코사인 세타가 되고,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의 세타는 사인 세타가 되고, 탄젠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의 세타는 뭐가 되지? 뭐라고? 역수가 되죠. 여기 2분의 1이 역수 관계 있잖아. 그러면 감마랑 알파랑 생각해 보면 탄젠트의 감마랑 탄젠트 알파분의 1이랑 서로 역수 관계 있다는 소리잖아. 여기 값이 2분의 1이고 얘가 2니까 2분의 1, 2분의 1 같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탄젠트를 대입해서 서로 역수관계 있으니까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게, 여기 알파를 세타라고 생각을 하면 감마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일 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 되겠네. 탄젠트 감마랑 탄젠트 알파랑 서로 역수 관계에 있으니까 이 둘의 합이 2분의 파이일 거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델타는 여기에서 파이만큼 더간 형태거든. 델타는 감마 더하기 파이고, 베타는 알파 더하기 파이고.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를 요 자리에 요거 집어넣고 요 자리에 요거 집어넣고 생각을 하면 이 알파에 이 감마에 이 파이라고 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감마가 2분의 파이고 두배 하게 되니까 요거랑 요거 다음에 파이가 되고 결국은 이 전체 합이 3파이가 될 거고, 그래서 코사인의 3파이는 코사인 파이랑 같으니까 마이너스의 1.